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승복 선언이 나오지 않으면서 전국은 오히려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광주 지역 성인들의 백신 완전 접종자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고 1차 접종률은 90%를 넘어섰습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불법 매립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대책을 마련한다는 광주시의 약속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정규직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했지만 전국은 오히려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이재명 후보 앞에는 원팀 구성과 대장동 의혹 해소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 선언은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의 SNS에도 지난 9일 경기도 순회 경선 이후 새로운 메시지가 없습니다. 캠프 인사들은 불복은 아니라면서도 승복하지도 않은 채 당무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이게 과반수를 넘었다 그러면 승복할 거고 문제가 있다면 결선투표 하는 것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런 것이죠. 불복이 아니라. 반면 이재명 캠프는 후보 선출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선거 캠프를 해단하며 분열을 경계했고 원팀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승리의 열망으로 하나 되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분열이 국민의힘 승리의 공식이 되지 않도록 단결의 촉매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을 모두 아우르는 원팀 구성이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 큰 난제는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 나타난 표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특거리 과반을 넘긴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들이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내 경선 불복 논란과 말끔히 씻기지 않은 국민들의 의심, 검경의 수사와 정권 재창출보다 높은 정권 교체 여론까지 숱한 어려움을 딛고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지만 이재명 후보에게는 앞으로도 만만치 않은 역경이 예고돼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 지역 성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1차의 경우 90%를 넘었고 완전 접종자의 비율도 70%에 육박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백신 접종률이 전체 인구 대비로는 1차가 76.7%, 완전 접종이 58.9%지만 18세 이상만 놓고 보면 1차가 90.8%, 완전 접종은 69.8%였습니다. 또 16세와 17세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예약 결과 지금까지 57.6%가 예약을 마쳤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추가됐습니다. 날이 부쩍 쌀쌀해진 요즘이죠.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낮 동안은 기온이 훌쩍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기온 변화 자체가 큰데다 하루 새 일교차도 이렇게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상정보 확인 꼼꼼히 하셔야겠고요. 옷차림에도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구름은 가득한 상태입니다.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지만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수 요트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숨진 고 홍정훈 군.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홍정훈 군이 일하다 숨진 여수 웅천 마리나 요트장. 영정이 안치된 천막 주변에 편지를 적은 하얀 리본이 달리고 국화꽃들이 놓였습니다. 그제 이곳에서 18살의 꽃다운 나이로 숨진 정훈 군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서로 소통하고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훈이의 부주의가 아니라 선주, 사업주의 잘못이다라고. 이런 가운데 그동안 선주를 참고인 자격으로만 조사해 오던 해경은 어제 선주를 피해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선주에게 적용될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체에 부분작업 지시만 내렸던 여수고용노동지청도 어제부터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특성화고의 현장 실습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어야 3개월 일하다 가는 현장 실습생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예 전공과 무관한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경우도 많아 학생들의 노동력만 착취하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교사에게 제가 물어봤는데 90% 이상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학습이 아닌 저임금 노동, 단순 노동을 현장 실습 가서 하고 있는 거고. 전교조는 제도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현장 실습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인 이하로 해가지고 영세한 업체 가니까 좀 사고 발생률이 크고 제가 생각하는 현장 실습은요. 사실은 폐지가 돼야 되고 학교 교육 정상화돼야 되거든요. 고 홍정훈 군의 학교인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는 해경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일어난 이런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훈이 죽음이 촛불이 되어 다른 친구들의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고.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재활용돼야 할 쓰레기들이 따로 수거되지 않고 매립장에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실태를 개선해달라는 지적이 있을 때마다 광주시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데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의 불법 매립 실태를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광주 동구 지역에서 촬영된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입니다. 종량제 봉투만 가져가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이 재활용 쓰레기까지 함께 수거해 광역 위생 매립장에 불법 매립합니다. 광주 MBC는 지난해 이 같은 실태를 연속 보도했고 광주시는 모든 자치구에 쓰레기 수거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연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을까? 취재진이 다시 한번 쓰레기 수거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화요일이었던 어제 새벽 광주 남구 박림동. 거리 곳곳엔 일반 쓰레기 봉투와 함께 재활용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만 실어야 하는 수거 차량에는 플라스틱과 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가 무더기로 실립니다. 더군다나 남구의 경우 이날은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도 아니지만 종량제 봉투와 함께 여전히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가득 실은 차량이 향한 곳은 광역위생매립장. 종량제 봉투와 뒤섞인 재활용 쓰레기들은 선별 작업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묻힙니다. 이 재활용 쓰레기들은 원칙대로라면 선별장으로 가야 하지만 이곳 위생매립장에 묻히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는지 감독은 잘 하는지 해당 구청에 물었지만 생활 폐기물만 수거했다는 엉뚱한 말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취했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오늘 생활용 쓰레기 수거를 한 날인데 재활용 쓰레기는 같이 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쓰레기 불법 매립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개선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해오고 있는 광주시. 하지만 해당 구청의 공무원이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약속도 매립장에 묻히는 것 아닌지 정말 대책은 세우는지 궁금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19살 A군 등 10대 3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박민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군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생인 A군 등은 지난 9일 밤 11시쯤 화순군 북면의 한 야산에서 A군의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보험 설계사인 A군은 5개월 전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처우 개선을 위한 두 달간의 교섭에서 교육청이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서 오는 2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속수당이나 명절 휴가비 등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고 촉구하면서 총파업 전에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나간읍성의 초과 지붕들이 무너지고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붕 수리를 맡아왔던 마을 주민들이 배제되고 외부 업체가 이 수리를 전담하면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간읍성의 한 초가집 지붕이 비닐로 뒤덮였습니다. 볕집 사이로 빗물이 새기 시작했지만 곧바로 수리되지 못하고 임시 조치만 해놓은 겁니다. 또 다른 초가 지붕은 아예 일부가 무너져 내려앉거나 볕집이 군데군데 빠져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초가 지붕이 파손되거나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초가집들은 이영잇기라는 전통 방식으로 볕집을 엮어 매년 새 지붕을 덧씌워 지붕을 수리합니다. 이런 가운데 나간읍성 주민들은 순천시로부터 지붕 수리 업체로 선정된 A 건설업체가 지붕을 부실하게 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기술이 필요한데 대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도 저렇게 썩어가지고 지금 색깔이 다 붉고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순천시는 이에 대해 A 업체가 법적으로 문화재 수리 자격증을 갖췄다며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오히려 A 업체가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하기는커녕 비용을 줄이려 하도급을 주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까지 투입됐다고 증언합니다. 자기가 허가를 따면 하청을 주고 하청 준 사람은 다시 외국인들 노동자 데리고 와가지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밑에만 이응으로 돌리고 중간은 이응을 안 올리고 집을 이렇게 끼어가지고 새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며 관가도 민가처럼 자신들이 직접 수리하겠다고 수차례 순천시에 요구했지만 법적 문화재 수리 자격증이 없다며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초가 지붕을 잇는 전통 기술인 이영잇기는 법적 자격증이 따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순천시가 요구하는 문화재 수리 자격증은 문화재 관련법상 이영잇기 사업을 맡기 위한 의무 요건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험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붕을 수리할 수 있는 주민들을 마다하고 수리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순천시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 재산의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건 시의 권한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 범람했던 양동시장 부근의 광주천 태평교에 가동보가 설치됩니다. 광주시는 태평교 범람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상류의 낙차공을 철거하는 대신 국비 14억 원을 들여서 이 가동보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수량이 되면 자동으로 보가 넘어지는 방식의 이 가동보가 설치되면 범람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원전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정규 직원에 비해 7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협력업체 직원 1명당 방사선 피폭량이 0.48mSv로 정규 직원 1인당 피폭량 0.07mSv보다 평균 6.7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차이가 방사선 수치가 높은 구역에 출입하는 인력이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이기 때문이고 특히 한빛원전의 경우에는 피폭량 차이가 9배를 넘었다며 안전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장흥군이 말산업을 육성한다며 승마장을 지어놓고도 대회 한번 치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부터 규격에 맞지 않는 승마장을 짓는데 수십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흥군이 지난 2014년부터 조성해온 승마체육공원입니다. 말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실내외 승마장과 유청소년 교육센터 등을 만드는데 50억 넘게 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공식 대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전국 대회를 치르기에는 애초부터 승마장 규격이 부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야외 승마장이 최소 5,000제곱미터가 넘어야 하지만
2040제곱미터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장흥군은 당시 생활체육을 위주로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내년부터 저희들이 승마장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 확장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장흥군이 말산업 육성에 뛰어든 건 민선 4호기 군수 시절. 군수가 바뀐 뒤 담당 부서도 말과 시설 관리가 따로 이원화돼 말산업 육성을 지휘할 중심 부서도 없어졌습니다. 말산업 육성에 나섰던 초기부터 야심차게 지원해왔던 장흥군 내 한국 말산업고에 대한 지원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수부터 활성화되고 그 뒤에 다음 김성군수님한테부터 이제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말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 차츰차츰 이렇게 된 거죠. 한 8년 동안은. 장흥군은 뒤늦게 야외 승마장을 전국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으로 확장해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7억 원의 혈세를 더 투입해야 하지만 국제 규격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해 말뿐인 말산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전남 학교 급식실에서 지난 3년 동안 200여 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상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 학교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가 광주에서는 105건, 전남에서는 114건으로 윤 의원은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작업 환경이 고되고 위험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 개선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광주시가 캐스퍼 차량을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취득세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캐스퍼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납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광주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 지원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개정 전에 구입한 시민들도 소급해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의 시도와 시군구 지방협의회로 구성된 전국자치분권협의회가 이른바 광주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투표법과 주민수업법 등 자치분권과 관련한 주요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여야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정민곤 사장은 취임사에서 광주의 대표 공기업 사장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열어갈 책임이 무겁다면서 소통과 참여 속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주시 관료 출신인 정 사장의 임기는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요즘 피부에 닿는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죠.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춥게도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훌쩍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기온 변화 자체도 큰데다 하루 새 일교차도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날씨 정보 확인 꼼꼼히 하시고요. 옷차림에도 더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구름은 가득 끼어있는 상태입니다.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지만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화순에서도 일교차 10도가량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진도와 완도, 장흥의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26도 예상되고요. 여수의 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수일째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이면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대로 낮아지겠습니다. 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